원래 바쁘다 그런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번 주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파머즈 마켓 안 가고 바빠서 안 가는 거 아니고 아침에 수영하느라고 안 가서 트레이더 조에 가서 이번 주에 장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보통 슈퍼마켓에 가면 그 지로 웨이스트가 안 되는 게 이거 또다 이게 비닐을 묶어줘가지고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거를 샀는데 이게 노르웨이전 크래커 그래서 씨로 만든 거 그다음에 바나나는 이렇게 6개가 들은 거 바나나는 그래도 비닐 봉투가 안 들어있고 하나에 20센트 그다음에 굉장히 궁금한 걸 샀는데 이게 뭐냐면 비건 핫도그 이거는 먹고 싶다기 맛있다기보다는 너무 궁금해서 어떤 맛인가 한번 사봤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후지 사과는 50센트였고 허니 크리스피는 하나에 90센트였는데 그거를 내가 후지 사과만 샀다고 생각했는데 후지 사과 아니고 이런 허니 크리스프까지 사가지고 좀 비싸게 샀고 그다음에 오렌지가 하나에 90센트였고 이 한국 고구마 같은 거 이게 4불 $4. 그 다음에 토마토 로마 토마토 4개 이거는 하나에 30센트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너무 저번에 먹고서 맛있어가지고 한번더산 레인보우 랩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26불인가 7불이 나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얼마냐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이렇게 다 과대 포장 이런 비닐로 포장이 된게 많은데 이걸 사서 다음부터는 꼭 부찮더라도 부찮지 않지 그래도 파머스 마켓에 꼭 가겠습니다. 냉동고를 보여주겠는데 왜 보여주는 거는 우선 고춧가루 이거는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베이킹 파우더. 이건 옛날에 산 고춧가루. 고춧가루는 잘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여러 개큰 거를 사가지고 그리고 비건 아이스크림 두 통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얼린 거를 아니야 고구마를 삶은 거를 올려가지고 내일 이제 농장에서 가져가려고 이거는 파를 저번에 산거 너무 많이 사가지고 잘라서 그다음에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단발레이 보내준 거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그 쓰는 야채 과일 그 잘라놓은 거를 이렇게 냉동고에 일주일 동안 모아놓고서 한꺼번에 버립니다. 원래는 쓰레기를 일주일에 두 번을 가져갔는데 내가 원래는 일주일에 두 번을 쓰레기를 내놨는데 이제 그 비건 생활을 채식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를 줄였더니 일주일에 한 번만 쓰레기를 내놔도 별로 쓰레기가 없는 그런